제 이름은 엄홍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현재는 그리고 제가 히말라야 8000m 16자를 세계 최초로 올라갔고 2007년도 5월 31일 날 16자의 마지막 로체자를 16자를 성공했고 현재는 제가 어몽길 심원재단의 상임이사로 있고 한국의 외국어대학교라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 교수 그리고 우리나라 또그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의 기술 공무원 있고 그다음 대한산업연맹 코리안 알펜 페더레이션의 또 자문위원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등반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3살 때부터 제가 이제 원도봉산이라는 산에 이렇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산을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산을 좋아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1시간씩 걸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매일 산길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학교 다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저희 집에서 한 10여 명 정도는 굉장히 커다란 바위 암벽, 바위 지대였는데 거기 이제 주말에 또 이제 클라이밍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암벽 좀 하는 모습을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암벽 등반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15살 정도 때부터 이제 클라이밍을 전문적인 클라이밍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로 이제 산의 세계로 그 세계로 쫙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대한민국 많이 저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산들을 또 오르면서 완전한 이제 등반의 기술과 정신적인 체력적인 부분을 이제 배우고 터득해내고 강화를 시켜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히말라야를 꿈꾸게 되고 이제 히말라야를 높은 산을 큰 산을 눈 덮인 만년설이 덮인 힘들고 어렵지만 큰 산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고 그러고서 이제 1985년도에 처음 이제 히말라야 8000m 85년도 80년도 동계 에베레스트 남서벽을 처음 이제 도전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히말라야로 이어 8000m 도전이 시작된 거죠. 14개 봉우리를 끝을 내고 또 새로운 히말라야 8000m 두개 봉우리를 더 도전해봐야 되겠다. 뉴 챌린지. 그래서 얄룽캉 8,505m 하고 로체샤르 8,400m를 이제 도전하게 됐는데 최초로 한번 내가 8,000m 16절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했는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어려웠어 이두개 봉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막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엄청나게 심하고 그런 와중에 어쨌든 이제 막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인상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쉽게 이제 막 간절히 바라고 꼭 8000m 16자 성공하게 해주시고 저꿈 이루어주시고 저를 여기 잡아두지 않고 산에 잡아두지 않고 저를 살려서 이렇게 내려보내주시면 제가 꼭 제가 받은 되게 베풀어진 은혜를 도움을 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명예를 누리고 이렇게 제가 뭐 혼자 잘못잘 살지 않겠습니다. 꼭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베풀면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죽게 되면 또 멀미간 동료들의 셀프와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를 꼭 살려서 내려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이제 또 사람이 산 밑에 사는 사람이 보이고 사람 속에 사는 아이들이 보이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든 자라는 환경을 보면서 너무나 열악한 교육 환경이며 열악한 보건 또 의료에 혜택도 못 받고 자랐고 어떤 그런 가난의 고리를 가난의 굴레 벗어나지 못하고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자란 아이들 볼때아 이것은 바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다 배워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줘야 되겠다 꼭 내가 살아서 꿈을 이루고 살아서 내려가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히말라야 쉽게 히말라야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서 성공을 하고 진짜 살아서 산을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약속을 히말라야하고 약속을 지켜야 될 거예요. 물론 안 지켜도 되죠.
뭐 내가 어디 뭐 바깥에 막 이렇게 떠들고 어디다 막 그것도 약 그런 걸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난 진짜 히말라야고 나하고 단둘이만 모레 약속이지만 그래도 히말라야 시인이 히말라야가 나의 그런 이루고자 필승의 꿈을 이루어주셨으니까 살려서 삶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몽유희문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2010년부터 2008년도 5월 28일 어몽유희문재단을 만들어서 2010년부터 이제 합격을 하나씩 하나씩 시작한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16개 학교를 완공을 했고 지금 계속 학교가 이제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주말 등반하면서 22년 동안 38번 도전했고 그 와중에 10명이나 되는 동료를 제가 히말라야에서 이뤘는데요. 참 그 동료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진짜 가슴 아프고 참 안타깝고 참 너무나 슬프죠. 전 그래서 항상 그 히말라야 8000m 그 도전할 때마다 항상 한시도 한 번도 잊지 않고 그 동료들의 이름을 주문처럼 술든 도로지, 바쁜 때, 나티셀파, 지원욱이, 까메 도로지, 한도리, 현명은, 다왔다는 박주민, 한선덕이, 10명의 동료들의 이름을 항상 주문처럼 외우면서 제가 8000m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동료들 생각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오르는 것이다. 너희들이 오르지 못한 꿈을 내가 함께 이루기 위해서 오른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동료들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도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16자 성공하고 그게 좀 저는 여기 살아남아서 제가 이런 또 인생의 17자를 이렇게 또 어몽유희문재단에 산을 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또 뭐 한없는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고 또 제가 2005년도에 제가 저랑 같이 히말라야 8000m를 네 번이나 같이 올랐던 뭐 진짜 동료이자 동생 같은 친동생 같은 후배가 에베레스트 중국 티벳 쪽으로 이제 에베레스트 올라가서 송구하고 내려오다가 8,750m에서 이제 결국엔 그 설명 그 앞에 한번 있는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달린 채로 이제 결국엔 승리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 줄에 매달려 있는 그 사진을 제가 보고서 어떻게든 내가 이 후배의 시신을 내가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1년 후에 제가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을 가기 위한 원정대가 아닌 8,750m에 매달려 있는 그 동료의 시신을 내가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정대를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팀을. 그때 이제 그 이름을 뭘로 지을까? 뭐 에베레스트 원정대 뭐 우리가 정상 가는 건 아닌데 에베레스트 원정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아 이것은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람 어떤 사람 관계 어떤 인연 까르마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맺어진 어떤 것이니까 어떤 그것도 이건 휴머니즘적인 어떤 인간의 휴머니즘적인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결정된 대원대리고 이건 팀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휴먼 원정대라는 투모로우의 휴먼 원정대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써가지고 그 원정대 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원정을 가가지고 시신 수습을 하러 가가지고 1년 만에 이제 그 1년 동안 매달려 있던 후배 시신을 이제 얼어붙은 눈과 얼음이 얼어붙은 시신을 뜯어내고 결국은 수습을 해갖고 내려오다가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내려오는 상황에서 날씨가 갑자기 또 안 좋아지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이제 결국엔 거기 그 지점에다가 이제 햇볕이 잘 들고 이제 좋은 자리에다가 이제 돌 쌓고 무덤을 해주고 마지막에 잡고 있는 사람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그 휴머원정대가 이제 그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팀이 가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로 다 전 과정을 다 이렇게 촬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촬영한 걸 방송으로 이제 2시간짜리를 해가지고 아 에베레스트라고 그걸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했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많은 감동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굉장히 뭐 꿈이 뜨거웠어요.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결국 그 다큐멘터리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제 영화 제목이 바로 이제 히말라야라는
영화로도 이제 또 재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그 당시 먼저 간 동료들과 그 당시 그때 휴먼 형제의 그 생각하면 진짜 제가 너무나 많이 가슴 아프고 감동적이었고 좀 생각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어몽길 휴먼 재단 만들 때 이름을 뭘로 질까? 어몽길 재단, 히말라야 재단, 어몽길 히말라야 재단 하다가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이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한 것과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를 인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아 이건 맞다 휴먼이십니다 휴먼이 그래서 어몽길 휴먼 재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탄생하게 된 겁니다.